오늘 운동했습니다. 마이엠!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. 로데론을 위하여. 와, 손패 봐라. 동절을 굳이 쓸 필요 없죠. 왜냐면 다음 때 처음 보낸 다음에 왕축까지 가는 것도 좋아요. 상대가 저 뭐지? 식인꽃이 나오기 전 타이밍에 빠르게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. 벗겨 놓겠죠? 그럼 여기서 이거 동전할 필요 없이 요거 요거 그냥 낼게요. 요거랑 위치는 요렇게 이렇게. 위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까 설명드렸죠?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. 단숨을 시작하자. 이제 내가 주목이다. 이거는 동전 왕축각이 아주 좋죠? 이건 아니면 단검 이것도 좋겠다. 단검 내고 정해병. 혹시 얘로 교환해야 될 수 있으니까 첨보를 지켜줍시다. 교환하고 기습 요원 무기 때려도 하나 살죠. 근데 이게 왕축이 좀 더 좋아 보였던 게 왕축은 이번 턴에 하게 되면 상대가 기습을 다 쓰긴 했는데 오지라피긴 한데 조폭 이미지 너무 강해지는 거 주시면 조폭 목걸이 차고 연말 파티 가셔도 될 듯. 귀찮아. 만나는 사람마다 불교 목걸이라고 설명할 거 아니면요. 뭐 자기들이 오해하면 할 수 없죠. 그런까지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. 아, 안해 안해. 2판 졌어. 다시 컨트롤 덱으로 바꿉니다. 어그로 덱으로 좀 해봤는데 역시 어그로 덱은 저랑 안 맞기도 하고 재미도 없네요. 컨트롤 덱 갑니다. 어떤 컨트롤 덱이냐? 도로이드입니다. 도로이드.